좋아,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잘 봐라, 나의 이 한방개그를! 간다! 아니, 우주비행사 왜 리듬 타고 있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우주 비행사의 모험이라는 쭈꾸루 게임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한글화가 돼서 그 어디냐 아방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우주 비행사의 모험, 짧은 단편 쭈꾸루라고 하는데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아주 소중했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더니 몸이 갑자기 멋대로 움직였다. 소중한 무언가를 추구하며. 나 이 브금 정신 나갈 것 같아. 메인에서부터 아까부터 왜 이렇게 자꾸 날 괴롭혀? 이 게임은 우주비행사가 소중한 무언가를 찾아 그저 별을 걸어다니는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만 나아가세요. 필요하다면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중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물음표? 옵션. 아라빡. 아니, 이렇게 하고 소리를 좀 키우자. 좋아요. 세이브가 있네요? 세이브하고 자, 가봅시다. 쉬프트를 이용해서 빨리 달릴 수도 있네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만 가라고 했으니까. 응? 야얏! 오! 오랜만이네, 우주비행사. 날 알아? 나는 오징어, 인기 많은 오징어야. 마침 잘됐다. 있잖아,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네. 좋아, 고마워. 곤란했는데 다행이다. 그럼 따라와. 이쪽이야. 빵가게? 나는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여러분, 빵 안에 저거 촉수예요? 자신의 촉수일까? 아님 동족의 촉수일까? 저 후라이팬에 담겨있는 것도 오징어 같은데? 이거 공포게임 아니죠? 힐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요즘 엄청 인기 있다니까. 하지만 요즘 인기 있는 오징어의 빵가게는 요즘엔 인기가 없어. 뭐 개소리야. 그러니까 가게 이름이 요즘 인기 있는 오징어의 빵가게구나. 어째서일까? 안 팔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지. 이 엄청 인기가 많은 빵을 파는 걸 도와줬으면 해. 요즘 엄청 인기 있는 빵을 얻었다. 세 개 줬으니까 이거 전부 팔고 와줘. 물론 답례는 할 테니까 잘 부탁해. 요르시고 오네가이시메시. 돌아가는 것도 분명히 게임 시스템의 일환이니까 필요가 있을 거란 말이지. 야, 우주비행사잖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어? 왜 그래? 에? 빵? 그거 오징어네 가게에 빵 아니야? 걔네 빵엔 자주 이물이 들어있어서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다리도 들어있다니까. 그래도 구운 것 같던데. 그래도 날 것은 아닌 것 같아. 둘 다 같은 말이잖아. 구운 것 같던데. 에? 그래? 그렇구나. 그럼 먹어볼까? 한 개 줘. 요즘 엄청 인기 있는 빵을 한 개 건네줬다. 300다리를 얻었다. 오 마이 갓, 바이바이. 이 별의 화폐 중 하나. 앞면과 뒷면에 300이라고 적혀있다. 잘 구워진 맛있어 보이는 빵. 오징어 냄새가 난다. 사진? 응? 너는 우주비행사구나. 오랜만이네. 에? 뭐야? 빵? 그건 무슨 빵이야? 구워져 있는 빵. 날 것이 아닌 빵. 같은 말이라고! 구워져 있는. 에, 그렇구나. 조리를 한 거구나. 그럼 괜찮겠는걸. 한 개 줘. 요즘 엄청 인기 있는 빵을 건네줬다. 300다리를 얻었다. 엄마, 우주비행사 아니신가요? 항상 아들인 오징어가 신세지고 있어요. 오징어의 엄마랍니다. 오랜만이네요. 에, 뭔가요? 빵? 그건 오징어의. 그 애는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정말. 자기 다리를 빵에 넣어서 팔다니. 어떻게 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구웠어요. 어머, 그런가요? 그 애도 참 착실해졌잖아. 그렇다면 한 개 주세요. 요즘 엄청 인기 있는 빵을 건네줬다. 300다리를 얻었다. 우주비행사는 오징어를 도와주는 건가요? 그렇다면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징어한테 전해줄래요? 엄마는 항상 널 응원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곳을 지나가게 해줄게요. 잘 부탁해요. 문지기였어? 와, 전부 답한 거야? 해냈다! 고마워, 기뻐. 에? 구웠다고 하니까 바로 팔렸어? 그렇구나, 과연? 다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팔아볼게. 에? 뭐야 뭐야? 엄마가 날 응원해주고 있다고? 그렇구나, 좋아, 열심히 해야지. 그럼 답례로 여기 있는 빵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 돼. 사용하지 말고 가져가. 응? 왜 그래, 우주비행사군? 혹시 프라이팬이 갖고 싶은 거야? 그렇구나, 확실히 그것도 빵이지. 프라이팬은 빵은 라고 쓴다. 그래, 줄게. 프라이팬을 얻었다. 소중히 사용해줘. 먹을 수 없는 빵이다. 맛있게 구워진 빵이 진열되어 있다. 오징어 냄새가 난다. 활활 불타고 있다. 오징어 냄새가 남아있다. 빵에다가 오징어라. 상상도 못한 조합인데. 맛있을까? 전에 주셨나요? 어머, 기뻐했구나. 그렇군요. 잘 됐다. 지금까진 계속 그만두라고만 해왔지만 그도 그렇게 제대로 굽고 있잖아요? 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산소가 적은 별에선 불을 만들기 엄청 어려우니까요. 오, 그렇구나. 아,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었던 거구만. 불을 만드는 도구도 좀처럼 얻기 힘든 시대고요. 오래 끌어서 죄송해요. 얘기에 푹 빠져 있었네요. 자, 지나가셔도 좋아요. 오징어에게 말을 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 그날 나는 무척 후회했던 것을 떠올렸다. 뭘 후회했더라? 소중한 무언가에 한 걸음 다가섰다. 좀 뭐야? 예쁜 우주인 풀이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아, 이게 위아래도 됐었구나. 둠치둠치 변신! 우주비행사! 뭔 개소리야? 이분은 또 누구셔? 아, 나는. 야, 우주비행사잖아.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그런데 말이야, 내 앞에 놓여진 것 좀 봐. 그래, 맞아, 이거. 골판지 상자 위에 나열되어 있는 거. 이건 성냥이라는 건데 말이지. 어떻게 쓰는 거려나? 넌 알고 있어? 네. 그렇지, 모두들 알고 있지. 이건 게임을 하기 위한 아이템이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별은 이렇게 재밌는 걸 만들어내니까. 바로 성냥을 써서 나랑 같이 게임을 하자. 여기서 아니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돼요? 아씨, 저장 안 했는데. 네, 좋아. 잠깐만 기다려봐. 자, 준비는 끝났다고? 먼저 할 수 있게 해주지. 우주비행사 먼저 해도 좋아. 성냥을 굴린다, 던진다, 세운다. 세우자. 우주비행사는 성냥을 골판지 상자 위에 세웠다! 으읏! 좋네, 성냥이 제대로 서있잖아. 내 골판지 상자 위에 말이야. 이렇게 펴! 앗! 그리고 쓰러졌다! 어라라? 결국 쓰러져버렸구만. 이 성냥을 얼마나 세울 수 있는지 겨루는 게임에서 성냥을 먼저 쓰러뜨렸다. 아깝네, 니 패배야. 벌칙 게임! 진쪽이 재밌는 한방 개그를 해야만 해. 자, 뭔가 재밌는 개그를 해줘. 화면 앞에 너는 뭔가 재밌는 개그를 해. 어? 아, 나한테 명령을 한 거구나!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안 들려주는 건데. 라이브로 해드렸습니다. 하하, 꽤 좋았다고! 왜 좋았대잖아요, 여러분. 아, 즐거웠다. 다음 도전을 기다릴게. 일단 저장부터 좀 합시다. 어? 왜 그래? 나랑 한 번 더 게임을 하고 싶은 거야? 네. 오, 졌다고! 제대로 봐! 보라니까?
그리고 쓰러졌다. 아쉽게 됐네. 어설프구만 너도. 너무 어려운가? 뭐 벌칙 게임은 제대로 해야 해. 뭔가 재밌는 개그를 해봐. 바람이 먹는 식사는? 윈드밀! 아하하하하! 이번엔 나한테 이겼으면 좋겠네. 미안해. 예쁜 우주인 풀이다. 이걸 게임 중에 쓰면 그 고양이 우주인의 개그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 한 개 가져가시겠습니까? 뿌리가 강해서 뽑히지 않는다. 뭔가 자를 만한 게 없을까? 근데 얘네 왜 이렇게 말라 보여요, 막? 우주비행사 형이다. 오랜만이야. 있잖아, 이거 봐, 이거. 아빠가 줬어. 불꽃놀이라고 한다는데. 이거 엄청 대단해. 있잖아. 있지. 정말 굉장해. 형, 이거 어떻게 가지고 노는 거야? 에? 가지고 놀려면 불이 필요해? 나 불을 어떻게 피우는지 모르는데. 가위랑 양동이밖에 안 가져왔어. 이걸로 불을 피울 순 없을까? 성냥이 있으면 돼. 가위 좀 줘봐. 가위를 얻었다. 우왕, 형한테 뺏겼어. 내 가위 돌려줘. 집에서 마음대로 가져와서 혼날지도 모른다고. 가위를 돌려줬다. 정말 그만 둬. 돌려줬으니 됐지만. 어? 성냥을 얻기 위해서 가위를 빌려줬으면 했던 거야? 근데 이 가위 집에서 멋대로 가져온 건데 빌려주면 혼날지도. 뭐야 내기를 하자고? 새로운 게임을 알려주는 거야? 신난다. 어떤 게임이야? 나 성냥 게임밖에 모르거든. 코인 게임? 그게 뭐야? 코인의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맞춘다고? 재밌겠다. 하자. 알겠어. 그럼 형이 이기면 가위를 빌려줄게. 내가 이기면 형의 개그 센스를 보여줘. 우주비행사 아이템 창을 뒤졌다. 300달러를 꺼냈다. 그럼 내가 코인을 던질게. 300달러를 건넸다. 어느 쪽이 이게? 300이라고 쓰여진 쪽. 앞, 뒤가 전부 다 300이라고 써있죠? 글쎄, 어떠려네? 점점점. 느낌표! 300이라고 써있어. 형이 이겼어. 알겠어. 자, 약속대로 가위를 줄게. 가위를 얻었다. 재밌었다. 코인게임 나중에 또 하자. 아, 맞다. 형, 불을 만들어준다는 약속 잊으면 안 돼. 우리들 여기서 계속 기다릴 테니까. 잘라. 추가로 성냥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가위를 사용했다. 싹둑? 우주인 풀을 얻었다. 야, 우주비행사. 나랑 또 게임을 하고 싶은 거야?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이 얼마나 매력적인 움직임인가? 나 멋대로 몸이 움직여. 참을 수 없어. 안절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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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성냥을 모두 쓰러뜨려버렸다. 뭐라고? 게임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쳐버렸단 건가? 느낌표! 이번엔 네 승리야, 우주비행사! 그렇다면 내가 벌칙 게임을 해야겠군. 어쩔 수 없지. 자, 봐라, 나의 이 한방 개그를! 뭐야? 벌칙 게임은 됐으니까 이 성냥이 가지고 싶다고? 승부에서 이긴 건 너니까 어쩔 수 없지. 성냥을 나눠줄게. 소중히 여겨야 해. 성냥을 얻었다. 하지만 정말로 괜찮겠어? 너 내 혼신의 한방객을 안 봐도 되겠어? 아니요. 봐야 되겠어요. 좋아,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잘 봐라, 나의 이 한방객을! 간다! 아니, 우주비행사 왜 리듬 타고 있어? 귀여워, 둘 다. 아니, 왜 이거 부금은 근데 이렇게 작게 들려요? 메인 부금은, 어메, 고양이 성인이. 그냥 넘어져 버렸다! 괜찮니? 아재 개그도 어엿한 한방 개그라고! 만족했어, 고마워, 우주비행사. 또 같이 놀자. 이상해. 안녕, 우주비행사 형. 혹시 불을 만들어주는 거야? 어? 뭐 하는 거야? 아, 그건 성냥? 와, 성냥에서 불이 났어! 뭐야, 이거! 승계! 불꽃놀이가 이렇게 예쁜 거였구나.
굉장해 굉장해. 고마워 형. 비켜주지 않으려고 해서 미안해. 여기 지나가도 좋아. 아 원래 못 지나갔었어요? 아니, 길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엄청나게 날뛰었던 건가? 그 이유가 기억나지 않아. 내 자신이 떠올리려는 걸 거부하는 것 같아. 소중한 무언가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근데 후라이팬이랑 우주인풀이랑 가위랑 성냥이랑 또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성냥 끝부분은 왜 빨간 걸까? 우주비행사는 이 넓은 우주에 수많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지식이 플러스 1 정도 오랜 느낌이 든다! 프라이팬이다. 드시겠습니까? 네. 먹을 수 없어! 우주인풀. 반짝반짝 빛난다. 우주비행산 멍 때렸다! 가위. 날이 잘 드는 가위다. 고양이 형제에게 돌려주는 걸 까먹었다. 어쩌지? 오, 쉬었다, 해요. 이거 뭐죠? 푹 빠진 모양이다. 가위를 돌려주기 껄끄럽네. 다음에 돌려주자. 불꽃놀이의 열중에서 전해주기 좀 그렇다. 나중에 주자. 까먹지 맙시다. 가위 꼭 돌려줘야 돼요, 이거. 나중에 나 완전 나비효과 개쩔 것 같은데. 여기에 산소가 들어있다. 보글보글보글. 주의! 최근 이 기계에서 오사가 발고잇 수구 지금에는 충주해. 점점점. 이 이상은 읽을 수 없다. 읽고 싶지 않다. 엥? 읽고 싶지 않다고? 여기서 놀지 마시오. 이것은 산소 수집기입니다. 부서지면 큰일 납니다.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합시다. 혹시 무슨 짓을 저지른 망할 꼬맹이가 있다면 반드시 네 숨통을 끊어줄 테니까! 별 보호위원회. 어? 점점점. 어? 꽃이다. 말라 비틀어졌어. 어? 어? 부금이. 꽃이다. 시들어있다. 어때 해요? 어서 와. 검은 우주비행사의 꽃집에. 야, 네가 우주비행사구나.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아니, 잘 지냈을 리가 없나? 미안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한동안 방에 박혀 있었지? 나왔다는 건 이제 극복한 거야? 아니요? 그래, 그런가. 뭐 무리도 아니지. 그럼 다시 일어서지 못할 바엔 아예 살아가는 걸 그만두지 그래? 어? 왜 그런 말을 해라고? 하하, 그냥 부러워서 그래.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말이지. 그래, 맞아. 보니까 알겠지. 우주복이 슬슬 한계에 달했어.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안 그래, 우주비행사군? 그래서 말인데, 네 우주복과 내 우주복 교환하지 않을래? 헉! 어떻게 해야 되지? 교환해주자. 특히 푯. 당연히 농담이지. 마음만 받아둘게. 어머, 쟤도 착해. 뭐야? 무슨 일 있어? 뭐? 꽃이 필요하다고? 뭘 쓰겠다는 거야? 잠깐 기다려. 너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혹시 이걸 써서 그 의식이라도 하려는 거냐? 그런 건 미신이야. 의식을 한다고 네 소중한 무언가가 돌아오는 건 아니야. 게다가 그 의식은 불을 쓰잖아. 이 이상 이 별의 산소를 뺏을 셈이냐? 알겠어. 꽃이 필요한 거지. 하지만 맨입으로 줄 순 없지. 그러네. 너
지금이 무슨 계절인지 알고 있니? 이 망할 별에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좀처럼 없겠지만 그걸 알려준다면 꽃을 주도록 하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설명이나 증거를 가져와줘. 그럼 잘 부탁해. 내용이 이상해지고 있어. 어? 분위기가 다시 괜찮아졌네. 와, 오랜만이잖아, 우주비행사군. 산책 중이야? 난 산책 중인데. 우리들 오징어 외계인은 모두 산책을 좋아하거든. 괜찮다면 다같이 산책할래? 아, 그래그래. 이 주변이 엄청나게 구멍투성이가 된 건 알고 있지? 그래서 말이지, 최근에 또 이 안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거든? 조심해, 우주비행사군. 쏙 하고 빠질지도 몰라. 얘네 또 왜 기운이 없어? 대. 아, 오랜만이네, 우주비행사. 중. 오랜만이야. 소. 오랜만. 대. 이 주변엔 구멍이 심하게 많단 말이지. 중. 너무하지. 소. 너무해. 근데 나 들었어. 이 구멍에서 소리가 들린단 얘기를. 혹시 떨어지면 귀신한테 잡아먹힐지도. 먹히겠지. 식사! 우주비행사도 조심하도록 해. 조심해. 요, 우주비행사군, 나 오랜만이야. 이 주변은 예전보다 훨씬 더 구멍이 많아졌단 말이지. 우리들은 떠다닐 수 있으니 문제없지만 너는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지거나 빠질지도 몰라. 이미 바로 옆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구멍이 있어. 떨어질 테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돼. 조심하라고. 가면 빠지나? 세근세근. 핫! 깜짝! 뭐야? 우주비행사구나? 오랜만이네. 최근에 잘 못 봤는데 뭔 일 있었어? 어? 어? 아, 혹시 구멍으로 떨어진 거야? 미안해. 나 요즘에 컨디션이 좋아서 너무 많이 팠나봐. 그건 그렇고 여기 참 좋지? 오징어 외계인이 내보내는 따뜻한 빛이 이 동굴에 퍼져서 말이지. 낮잠 자기에 딱이야. 아! 아, 외계인들 아래에 막 빛이 이렇게 있길래 뭔가 했더니 아, 걔네가 내뿜는 빛이구나. 대박. 핫! 또 잠들어 버렸다. 에, 미안해. 위에 올라가려면 저기 있는 사다리를 쓰면 되니까. 노란색을 띤 예쁜 꽃이다. 커다랗고 훌륭하게 자란 꽃이다. 이건 분명 여름에 피는 꽃이야. 지금 계절이 여름이라는 증명이 되겠지. 한 송이 꺾어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꺾으면 안 되지 않아? 안 꺾으면 갈 수가 없네요? 줄기가 아주 단단하다. 돌려주는 걸 이젠가위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싹둑! 해바라기를 얻었다. 올라가시겠습니까? 오잉. 아이, 뭐해? 빠져버렸다. 오잉. 그래서 말했잖아. 떨어지거나 빠질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잠깐만 기다려. 곧 끌어올려줄 테니까. 이걸로 됐다. 조심하도록 해. 정말 조심하라고. 라라라리. 자. 아, 알겠어? 설마. 그럼 대답해줘. 지금은 무슨 계절이야? 여름. 증거는? 확신은 있어? 그건 해바라기. 분명 그건 여름에 피는 꽃이던가. 와, 굉장해. 이게 해바라기인가? 책에서밖에 못 봤는데. 뭐야? 추는 거야?
예쁜 꽃이네. 그렇군. 나는 이렇게 예쁜 해바라기가 피는 여름에 죽는 거구나. 고마워 우주비행사군. 약속대로 원하는 만큼 꽃을 가져가도 돼. 꽃을 주고 꽃을 받으려는 네 행동은 이해되지 않지만 말이지. 네가 원하는 꽃은 해바라기로 부족했던 거야? 분홍색 꽃이라. 과연 그게 네 소중한 사람의 취향이니? 잠깐 기다려봐. 자, 분홍색 꽃을 얻었다. 그 꽃은 시들지 않았으니까 안심해. 귀중한 거라고. 자, 그럼 네 목적은 이 앞이지? 어서 가보도록 해. 잘 있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 분홍색 꽃 마음에 들어할까? 분홍색의 예쁜 꽃. 분명 분홍색을 좋아했었지. 누가? 색이 바랬다고? 아니야, 안 시들었어. 주변이 파란색이어서 바란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런 걸 거야. 왠지 아까보다 낯빛이 좋아졌네요, 우주비행사 씨. 좋은 일 있었나요? 이봐봐! 환희! 아마 또 만났네, 우주비행사군. 어디 가는 거야? 조심히 갔다 와. 야, 우주비행사. 몸은 괜찮니? 괜찮아 보이네. 엄청 건강해 보여. 안 그렇고 저쪽을 한번 봐. 이 일대를 구멍투성이로 만든 범인이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보군. 야, 우주비행사. 괜찮아? 아까 미안해. 이 내가 뚫은 구멍이 너무 커다래서 네가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여길 지나가고 싶으면 말해. 책임을 지고 내가 발판이 될게. 자! 밟아줘! 다행이다. 지나간 모양이네. 언제든지 밟아도 되니까 잘 있어. 모두가 나한테 오랜만이야 라며 인사를 해온다. 검은 우주비행사가 그런 일이 있은 뒤로 계속 방에 있었지? 라던데. 무슨 일이 있었지? 만나면 좋겠다 라고 말했어. 누구를? 그게 내 소중한 무언가일까? 이제 곧 되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소중한 무언가에 한 걸음 다가섰다. 어? 요지다. 뭐야, 엄청 많이 했네? 누가 죽었단 증거다. 어? 소중히 공양받는 모양이다. 누군가에게 있어 분명. 소중한 사람이었겠지. 분명 누군가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이었던 묘다. 지금도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을까? 이 사람은 지금도 소중히 여겨질 묘다. 나도 나에게도 분명히 있었어. 소중한 무언가가.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진 아직 기억이 나지 않아. 되찾아야 해. 그걸 위해서 해야만 해. 여름에 행하는 그 의식을. 이걸로 내 소중한 사람도 돌아올 터. 묘다. 필요한 것은 갖춰져 있을 터. 자, 준비하자. 프라이팬, 풀, 태울만한 것이 필요해. 외계인 풀이죠 저거? 추억의 사진을 불태우시겠습니까? 아니요? 어째선지, 어째선지 이것만큼은 손에서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에이, 어째선지 항상 가지고 다니게 되던 사진. 느낌표, 그런가? 내 소중한 건
너를 부르기 위한 의식. 무카에비. 태울 것도 없었고 사진도 잃고 싶지 않아서 피울 수가 없었어. 하지만 그 덕분에 소중한 가족인 너를 떠올릴 수 있었어. 소중한 내 여동생. 사고로 죽어버린 여동생.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응? 끝났어요? 이게 진엔딩인가? 뭔가 딱히 크게 반전은 없는 아주 심플한 외계인들과 하하호호 하는 그런 게임이었네요. 난 검은 우주비행사 만났을 때 아 뭔 일이 났구만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뭐가 나오는 건가? 했는데 그냥 정말 걔도 착하고 쟤도 착하고 모두모두 착한 정말 심플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네. 화분 맞고 기절했어? 주인공이 아니면 여동생이? 아 주인공이 엔딩 소중한 사람은 마음속에. 자 이제 사진 태우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필요한 것은 갖춰져 있을 듯 준비하자. 불태워보겠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태워! 왜 날 봐? 성냥으로 추억의 사진에 불을 붙였다. 점점점 물음표? 어! 대박 나타났어. 사진을 불태우는 순간 어째선지 무척 슬퍼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 그래서 눈물 닦으려고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였구나. 근데 손이 안 닿잖아. 그와 동시에 안심감과 그리운 느낌이 들었다. 뭐야 이거. 아 그 이후의 얘기구나. 지금 계속 울고 있어요. 이게 영혼이 방금 떴었는데. 어어어 저 뒤에 여동생의 영혼. 엥엥엥 검은 애한테 왔어. 어어어 헬멧 주고 간다. 가위도 돌려줬네요. 사람들이 다 위로해준다. 사람들이 아니라 외계인들. 여동생은 소환되고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뒤에서 계속 위로해주고 있어. 어떡해. 소중한 사람은 내 곁에. 둘 다 슬프네. 아유 뭔가 크게 반전이 없어. 우리가 너무 공포류만 해가지고 막 마지막에 막 처음에는 밝은 분위기였다가 분위기가 반전돼가지고 막 이런 것만 해서 그런가? 이렇게 뭔가 심심하지? 오묘하네? 묘하게 끝났네요. 좀 슬펐어요. 그래도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하얀 글씨만 읽어볼까? 우행, 의험. 초록 글씨, 주비, 사모. 뭔 뜻인지 1도 모르겠다. 자, 우주비행사의 모험이라는 단편 쭈꾸루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 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